오, 와, 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집 가고 있어요, 집. 산책하고, 일 끝나고 산책하고, 집 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싶어가지고. After I work, and just a walk to my home. 근데 20분 걸어야 돼요. 좀 멀리서 내렸기 때문에. 아, 너무 재밌어요, 지금. 아, 너무 웃겨요. 오늘 왜, 아니, 지금 완전 생얼이죠. 나 어제 밤에 돌아다니면, 저 키 185. 키 엄청 큰.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터널 지나가야 돼서. 밤에 안 추워, 저 지금 더워요. 걷는 거 요즘 좀 좋아해요. 아니, 레이저 제모를 했더니 여기 맞나. 아, 이제 터널 저 안에 들어왔으니까 좀 괜찮다. 안녕, 좋아요. 하이. 안녕. 아무도 없어, 앞에. 기분 엄청 좋아 보여서. 저 내일 아침 일찍 스케줄인데, 촬영인데. 그래도 뭐. 여러분, 이제 뭐 수영 괜찮잖아요. 뭐 제가 신인들, 뭐 옛날처럼 이렇게 숨길 건 없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뭐 더 이해해 달라고 얘기도 안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했으니까. 아, 반만 나는구나. 반은,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를 했는데 여기가 좀 덜 됐나? 없어. 재밌어. 너무 신나 오늘 한우. 따로 너무 재밌어. 아, 저도 사람인데요. 수염 날 수 있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안녕. 어, 저 맞은편. 자전거요, 자전거. 조용히 지나가야 돼. 여기 우리 서로 인사했어. 아, 힘들어. 아니, 오늘 너무 열심히 해서 집에서 그래도 갈증을 풀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말했죠. 주호소매.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하나 샀어요. 이거를 주머니에 하나 넣고 지금 집 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 너무 부러운데. 왜? 나는 항상 여러분 옆에 있어. 나랑 결혼해 줄래? 괜찮겠어? 집착할 거야. 아, 걷다 오니까 힘든데. 곰표가 재료인가? 아, 곰표가 재료예요. 주호소맥은 곰표가 재료예요. 어려워. 누군가 달려가고 있어. 나도 전동 킥보드 타고 싶다. 걷자.
맥주 사러 나간 게 아니라 할 거 다 하고 이제 근처에 내려서 편의점에서 집 가서 그래도 갈증 나니까 하나 사고요. 야, 사실 이렇게 카메라나 휴대폰 들고 다니는 거 조금 어려워요. 자, 네,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어려워요. 헤이. 오빠 밥 먹었어요? 밥 먹었죠. 오늘은 전 같은 거 먹었어요. 전 우왕 연예인인가 봐 하고 지나 팔 아프지 않아? 괜찮아요. 뭐 사실 내비게이션 봐야 되는데 제가 걸어가 본 적은 또 처음이라 이사 갔으니까. 일본 브이로그 어떻게 올라오냐고요? 일본 브이로그 어떻게 올라와요? 해와달님? 아마 해와달로 올라오겠죠? 오빠 머리색 바뀌었어? 아니 안 바뀌었어요. 아, 멤버들 머리색 바뀌어서 할 말이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머리색 안 바뀌었어요. 네, 저는 네, 어제 여기까지. 다음 이야기로. 내가 알기론 일단 직진이야. 그러다가 나 이사 간 새로운 집 그게 나오면 난 글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한 15분 더 걸어야 될걸? 주호코가 영어로 보더라? 주호스 노스? 주호 브이로그? 아, 회사에서 꼭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일을 잘합니다. 일로 가는 거 맞겠지? 몰라, 일단 가자. 모를 땐 직진이야. 인스타 왜 알람 왜 안 오냐? 인스타 알람 팹니다. 주호코 에베레스트. 키스신 많더라. 도대체 어디에서요? 아, 언더더건. 아, 여러분, 내일, 아, 오전 10시인가? 11시인가? 저 비키 라이브 있어요. 내일부터 촬영이 되게 많은데 네, 그 조정이 안 되는 촬영들이 내일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고 계시고요. 어디 가세요? 저 집. I'm going home, going home, one more night, I'm going home. 왜 모른 척? 아니 모른 척이 아니라. 어떤 걸 얘기하는지 한 거지. 함께 들어줘, 다시 하자, 주. 아, 옛날에 브이라이브 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일단 그 채널을 못 쓰니까, 해와달이랑 얘기해봐야겠다. 새로운 채널을 좀 얘기해보자고. 피부가 좋네. 열심히 케어 중입니다. 요즘 바빠서 곡 작업도 못하겠네. 아, 그랬었는데 이거를 말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해야 되게 생겼어요. 이 정도면 됐죠?
일로 가면 되겠지? 될걸? 컴백이요? 예,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가고 싶죠. 어쨌든 애정의 백조. 나도 애정해. 맥주랑 뭐랑 먹을 거야? 아니요 아니요, 나는 그냥 한 입만 마실 거지. 뭐 일로 가는 거 맞아? 아,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휘영이 6월에 솔로 앨범 낸대잖아. 어 맞아. 나 휘영이한테 축하한다고 엄청 그랬어. 내가 아까 찬이한테, 야 찬이야 내일 잘 갔다 와 조심히 그랬더니, 형 랩 왜 이렇게 써놨어,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냐고. 그래서 아 뭐야 어려워. 근데 웃기긴 했어. 아, 왜 집 가는 길 모르냐고. 저 처음 걸어봐요 집까지. 여기서 건너나 보다. 일단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되거든. 내가 집까지 잘 들어가는 걸 보여줄게. 날씨 너무 좋아. 뭐죠? 이거는 어디 거더라? 아이동 오너실 걸. 여기 대표님이랑 제가 알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멤버들 다 보고 싶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 같이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맞죠? 주호 올즈호. 나와 암 주호.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찬이랑 아까 연락했어. 세 하이트 브라질. 하이. 한국 주총 존버 중이야. 이제 존버가 이루어지겠네. 아 목 좀 쉴려 했더니 목 한 번 더, 아, 한 번이 아니지, 몇 번 더 희생해야겠더라고. 후. 내가 일본 때는 제 후리아상이랑 얘기하고 이런 게 있어서 조금 곡을 몇 개 빼긴 했는데, 시간상 거기는 대관심관이 되게 중요해요. 아, 한국이랑 이제 다른 곳들은 나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냥 놀다 갈 거야. 알겠죠? 베트남에서 비가 왔어. 저 나트랑 되게 좋아했어요. 판타지를 거쳤어요. 일단 여러분 가만히 봅시다. 조만간 안녕.